바깥쪽 볼. 스윙! 원앤원입니다. 스트로가 지금 키로스는 안 나오지. 아, 진가벽 선수의 오른쪽 무릎에 꽂혔어요. 저거 칠 수가 없어요. 비슷한 공이었는데 이번엔 파울입니다. 자, 이번엔 좀 빼봅니다. 트윈투 변하고 숙지 않는 이복 1사시 없는 가운데 파울. 치고 3기입니다. 예, 보시죠. 이번에 높은 봉으로 힘으로 눌렀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타자 입장에서는 스트라이크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타선이 무너지면서 좋은 그 성적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K 와이버스의 1회 공격입니다. 1번 타자는 박태상 선수입니다. 14타점, 도루는 12개. 변환과 같습니다. 1루 쪽에 파울. 15타수 4안타를 기록했었던 1번 타자 박태상입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2&1. 삼성에서의 그 한화전 승리를 거뒀을 때 본인으로서는 정말 영광적인 승리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후진호 선수입니다. 2&1. 하고 스윙. 삼진 처리합니다. 박태상 삼진아웃으로 물러납니다. 아, 슬라이더가 날카롭게 들어왔습니다. 합니다. 네. 첫 타자 박태상 선수를 삼진으로 변화구로서 삼진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이번엔 SK 와이버스입니다. 다음 타자는 4번 타자 박재홍. 네, 그 보의 본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6개의 홈런 16. 4구 낮게 떨어집니다. 1-3. 스코어카운트 1-3. 5구 스트라이크입니다. 불기 때문에 네, 지금 떨어지는 커브볼이죠. 된다 그러면은 예. 장타로 이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파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시합대 이어진다면은 정말 당황할 만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낮은 볼에 지금 스윙을 예. 하고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비용을 해도 자기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뒤에 달아오른다 하면은 김재현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이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고 주자인대가 이릅니다. 초구는 파울, 제2기는 바깥쪽 안타 맞는 과정으로 필승의 2회 승부였습니다. 밀었습니다. 선루랑 벗어나는 파울 공받는 이종욱입니다. 주자 1루가 이릅니다. 몸쪽 깊었습니다. 토스의 건널 출할 2볼에서의 가장 높은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승부를 끝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주자 1루가 이루 토스의 건널 제오코 바깥쪽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고 마는 이종욱. 지금 더 높은 쪽이에요. 네. 그러면 김현수입니다. 초구 맞습니다. 초구 초구는 파울 원스트라이크 넘어 말릅니다. 득점권 때문에 상한 높은 1위 승부한테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높은 공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현수. 그래서 안타를 만들어낼 때만 하더라도 자 지금도 어깨가 빨리 열려요. 확실히 열리기 때문에 높은 쪽의 공이 가깝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예. 문제가 있을 때는 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막 수돌수돌 거리는 나갈 때 그 가장 난감한 게 연습으로 나갈 때 비가 와서 그 또 전체적인 그 컨디션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대지름도 있어야 되고. 네. 사실 개인의 컨디션의 어떤 등락도 있는데는 팀 컨디션의 등락도 분명히 있잖아요. 가장 중요. 페이스 좋을 때 그런 팀들 만나게 되잖아요. 좌측 파울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변호 스윙 샷 그대로 물러나는 1번 타자 이영호. 지금은 참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스프리트인데 지금 야, 많이 떨어집니다. 1번 맞는 송광현 역시 이번 타석 따서 방망이를 짧게 쥐고 주전급을 도약하기 위한 젊은 선수들 이 선수들에게 가을 캠프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네. 선수들의 어떤 그 가을 캠프가 오히려 스프링 캠프보다도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입에서 네. 올 시즌은 일단은 국내에서 하기로 8개 구단이 지금 합의를 한 상태고요. 네. 네. 그 강신파크라고 네. 또 신설 야구장이 걸리게 되긴 있지만은 네. 또 물러납니다. 투아웃입니다.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네. 공이었었는데요. 초구 맞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원스트라이크 오버.
스트라이크를 봐야 되겠지만 초구의 스트라이크 됐지만 저렇게 포수가 빠지 않죠. 난 조진호 선수 3루 파울 조수로 있는 히어로스입니다. 바깥쪽 공이 조금씩 조금씩 빠진단 말이죠. 다시 바깥쪽 승진으로 물러나는 강규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구를 노렸고 우익수위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원아웃입니다. 타석에는 김일경 선수입니다. 어도 4타수 3안타 3개를 기록을 했었던 김일경 선수입니다. 득점도 2점을 기록했고 그렇죠. 근데 안타도 많이 치고 득점을 해주는 선수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요. 고맙습니다. 바깥쪽 3구 3진 김일경. 자, 저 변화구의 감각만 유지한다면 빠르지 않아도 치기 어렵죠. 야, 지금 변화구는 바깥쪽 변화가 아주 좋은 공이 들어갔네요. 그냥 많이 돌아나가는 일경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 타석은 이제 이태근으로 연결이 됩니다.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는 조준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바깥쪽 벗어났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원볼. 자, 3구 맞습니다. 투스트라이크 원볼. 바깥쪽 줄 포크볼이군요. 포크볼이네요. 네. 스플리터에 가깝다고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스플리터입니다. 완전 포크볼은 아니고. 아, 바깥쪽 다시 삼진으로 물러나는 이태근 선수. 점수가 4대 0이 되었습니다. 서울 주전은 2분입니다. 타석에는 강규태 선수입니다. 첫째요. 네. 원나스 2분 났습니다. 2분은 핫스윙 투스트라이크 노볼. 강규태 투스트라이크 노볼 3구 맞습니다. 아, 3구 3진으로 물러나고 마는 강규 초구 맞는 김일경 몸쪽 깊었습니다. 원볼 러스트로 그럼요. 예. 2구 맞습니다. 바깥쪽 1루 라인 벗어났습니다. 파울 정보가 남아있습니다. 김일경입니다. 뒤금을 맞는 파울 또 바깥쪽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일경 선수입니다. 어제 무려 3개 아주 머릿속이 빡 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쪽 빠르지 않은 공이지만 저렇게 박말과 힘이 없게 다.